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하와이 협의회 이혜련, 박재원 자문위원이 재외동포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대통령 표창 전수식은 오늘 오전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열렸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민주평통 하와이 협의회 이혜련 수석 부회장과 박재원 간사가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혜련 수석 부회장과 박재원 간사는 하와이 동포사회의 통일의지 결집과 통일준비활동을 통하여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통령님께 표창을 받으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통일하면서 사실 진짜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대신에 제가 상을 받게 돼서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 또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어깨도 좀 무겁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 그 통일에 대한 동포들의 공감대 형성 등 우리가 앞으로 통일 역량 결집이라든지 아니면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동포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기엽 총영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동포 사회와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한 민주평통 하와이 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통일 자문 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해마다 우수 자문위원을 선정해 의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